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네, 문발 살롱입니다. 오늘도 문발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오늘 질투는 주제는 왜 할까요? 그렇죠. 네. 질투에 대한 얘기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질투가 가장 심하게 올라올 때 언제예요? 약간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질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두고 제가 네. 어젯밤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질투라는 감정보다는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흔히 우리가 질투와 열등감을 비슷하게 사용해요. 그렇죠. 별로 크게 구분하지 않고. 맞아요. 그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열등감은 결국에 약간 나를 향하는 감정이 아닐까요?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또 맞았어요?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구분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쓰죠. 질투랑 열등감을 굉장히 비슷하게 그냥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부러운 감정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소외됐을 때 생기는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라면 열등감은 그런 감정의 칼끝을 자신 내면으로 향하게 그렇죠. 해서 이제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른 그 감정인 거죠. 맞아요. 타인을 향하느냐 나를 맞아요. 향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열등감이 훨씬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누가 굉장히 잘하면 저는 빠르게 포기를 해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밖에 없어 라고 크게 질투하지 않고 대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이불킥 하면서 그냥 자책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게 부족할까. 그래서 좀 그동안 열등감에 굉장히 휩싸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질투를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질투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큰 단어 안에는 여러 갈래의 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질투를 생각했을 때 질투에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저에게는 비교 대상이 옆에 있었고 늘 힐끗힐끗거리고 내가 쟤보다 뭐가 낫고 뭐가 부족한지를 늘 이제 자기를 파고들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은 저에게 되게 숙제 같은 감정이었고 유독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안 느끼신다고 했지만 저는 더 잘 느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어떤 방법들이 생겨났나요? 조절하는 방법까지는 아니죠. 아니고 이걸 그래도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소화시키는 저만의 약간 방법은 이 질투를 지표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스타그램 막 보다가 친구가 뭐 너무 뭐 좋은 데를 갔거나 뭐 좋은 성취를 이뤘다,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이랬는데 어떤 때는 와 내 친구 잘 됐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아 내가 얘보다 못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 정나라인가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아 내가 얘보다 못난 게 뭐지? 왜 난 이걸 못했지? 하는 순간 자각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되게 불안정한 상태구나.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구나 라는 너무 대단한데요?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질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질투라는 좀 대부분 나를 파고드는 이 감정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세 번째 뇌입니다. 세 번째 뇌. 네, 세 번째 첫 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 이따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뇌랑 질투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 책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가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 장 미셸 우그를리앙이라는 프랑스 어렵죠. 신경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말하자면 의대에서 신경정신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후에 심리학과 철학 박사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 가지 학문을 섭렵하신 엄청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은 또 르네 지라르라고 그 1960년대 모방 이론이라는 저도 알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사람이죠. 네. 그 분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뢰가 가네요. 이야기를 그쵸,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죠. 이게 이 세 번째 뇌라는 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뇌는 대뇌피질이라고 해서 인지,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이 있고 두 번째 뇌는 뇌내 변연계라는 게 있어서 정서 감정을 관장해요. 거기까지만 밝혀졌었는데 세 번째 뇌가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게 1990년대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우리 작가님 제 얘기 들으면서 끄덕끄덕하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도 똑같은 부분에서 깜빡깜빡 켜지면서 똑같이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드시면 저도 물을 뭔가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모방이라는 본능이 있다. 그거를 관장한 세포가 거울 신경세포다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죠. 굉장히 놀랍네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생아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신생아 보고서는 걔 앞에서 막 혀를 낼름낼름하고 막 아르르 이런 소리를 내면 그 조그만한 애기도 저를 보고 따라해요. 그쵸. 입술을 막 움직거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는 거울 신경 세포가 있다라는 어떤 증거인 거죠. 그럼 이게 질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누구나 타인의 욕망과 정서를 모방할 수도 있도록 인간은 설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똑같은 욕망이 몰리게 그쵸.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러네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의 부산물이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투를 하고 나면 참 내 자신이 싫어지고 괴롭고 찝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난 것 같고. 정말 못났냐. 이런 거 난 너무 못났다. 왜 이럴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스스로 상처를 받잖아요. 자기 혐오가 이렇게 그쵸. 일어나고 그러지 말자.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본능이고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질투라는 어떤 감정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세 번째 뇌라는 책을 골라왔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또 질투에 굉장히 또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게 굉장히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또 유독 많이 그러니까요. 언론에 노출이 됐죠. 네, 네. 어떤 그런 데이트 이후에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감정, 이 질투의 되게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이야기들을 보면 질투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대방도 내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이루는 성취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네가 빼앗아갔어. 맞아.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저 1등의 자리는 내 거였는데 그렇죠. 라는 이 감정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질투의 감정에 휩싸이고 이제 그런 거를 자각하면서 뭐 얘기한 대로 되게 못난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질투의 감정을 어떤 원동력을 삼아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다른 아주 양갈래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질투라는 감정이 어떤 본질과 핵심에는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박탈감이 사람을 약간 못나게 그러니까요. 못난 행동으로 이제 가게 뒤에서 떠미는 기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 보통 이렇게 저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하고 우울증을 호소하고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치료를 받으러. 그럼 보통은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데 이분은 달라서 뭐라고요? 맞바람을 펴라. 아니 그럼 아빠라면 남편의 질투를 불러 일으켜라. 그래서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민간요법 같은 그런 케이스들인데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프랑스 분들이어서 그런가? 약간 그런가 되게 봐요. 연애 되게... 자유롭고 그렇죠. 우리 정서랑은 또 약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지점이 되게 우리랑 안 맞는데 하면서도 해방감을 좀 주더라고요. 뭔가 이게 묻는 인가? 그런 해방감을 줘서 되게 흥미로웠던 책입니다. 이 저는 되게 책을 고를 때 되게 좋아하는 책의 선정 기준이 저에게 안경을 선사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다른 이렇게 안경을 선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의 지은이도 이 모방 이론이라는 걸 접하고 안경을 선물 받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이 그동안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 잘 모르겠더라고. 자기가 선무당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책 속에서. 근데 이 모방 이론을 접하고서는 이거를 이제 진료실에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되게
뿌예 보였던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더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 질투라는 감정과 모방 욕구 너무 따라하고 싶고 이런 모방 욕구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작가님이 골라오신 책은 왠지 엄청난 치정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질투라는 감정이 그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것이라는 이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이야기예요. 톨스토이 작가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이고 굉장히 짧은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질투에 휩싸인 남자가 아내를 살해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한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역시 그 톨스토이답게 그러니까 질투하는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우리 왜 흔히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을 뭉게뭉게 하면서 점점 더 맞죠. 스스로 괴롭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남자 역시나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해서 혹은 그 결과로 사랑의 집착의 결과로 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저 상대방이 내 것이라는 소유 욕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역시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더 꼴보기 싫어하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데 근데 왜 질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마시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하고 그건 찐이에요. 그러고 그냥 걷는 뒷모습만 봐도 짜증이 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아무런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도 이 아내가 언젠가부터 아주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이제 뭐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는 갑자기 그때부터 질투욕에 소유욕에 휩싸이면서 사랑하지 않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에게 어떤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 사람은 그 소유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단검을 휘두르고 결국엔 죽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시나 대문호답게 그 과정을 굉장히 리얼하게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 질투하는 사람의 감정이 이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특히나 아마 생각해보시면 질투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작가들이 아마 그런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제가 생각에 들었던 건 뭐 요새 그런 뭐 누군가와 데이트 이후에 이 사람과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맞아요. 그런 박탈감 때문에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상대방은 사실 처음부터 내 것이 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각자의 개인으로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저 1등의 자리가 당연히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소개해 주신 세 번째 내의 이야기처럼 질투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그 감정들을 잘 조정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데 나아지게 하는데 이 감정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너무 읽어보고 싶네요. 요즘 또 교제살인이라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보통 언론에서도 뭐 너무 사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관습적으로 그런 가해자의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소유욕은 그 대문호께서 구구절절 적어주신 것들은 다르다는 거 그쵸. 그런 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롭게 들리네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